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텔라나이 팀으로 가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 빡크돔입니다. 오케이, 기다림 한번 오랜만에 가볼게. 무작위 1단계 챔피언 한 명하고 복사하고 계속. 뭔데? 염염이? 어? 대박 대박. 백스 잡으면 백스 복사된다. 대박. 백스만 잡을 수 없냐? 백스만 잡을 수 없냐? 좋아요. 와, 한 번에 이성작 좀 괜찮은데? 느낌 좋은데? 만약에 이제 엘젠 용트 1코 리롤 덱으로 간다고 치면은 보통 방템을 앨리스 주거든? 그래갖고 제이스 주는 건 좀. 아, 또 조졌다 근데 이거. 앨리스가 있으면 안 돼. 엘젠 용트 할 때 앨리스 영증이 있으면 안 되거든? 근데 네임이 염염이가 떠가지고 미쳐버리겠네. 뭐 돌아갈 길도 없고 이거 씨. 1골드도 날리고 기분이 씁쓸해. 네, 엘젠 좀 더 빨리 나왔어요. 일단 완성됐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어쨌든 기다림의 미학이. 어! 고라파도 미친 싱크빅 아이디어. 이거 예능 맛인데. 이거 하면은 점수 떨군다. 염염이가 복사가 되잖아요. 삼룡을 가서 염염이 복사해가지고 상대방들 다 녹이는 거야. 어차피 이런 레벨업 달리면서 염염이 상승 볼 수 있거든. 싱크빅 인정? 고통을 이제 자처하는 거지. 사서 고생. 하지만 사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낭만이 있고, 낭만이 있기 때문에 꿀잼 영상이 나오는 거야. 어? 제이스. 근데 나 레버 팔 건데? 아니다. 이거 일단은 10원 올려가면 돼. 자. 그래서 내가 티어를 안 올리는 것도 있고, 뭐 못 올린다까진 아닌데, 안 올리는 이유 자체가 플래티넘인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진짜 이런 행동하면 그냥 바로 8등 받거든? 하다못해 마스터만 가도. 즐기면서 게임하면 좋은 것 같아. 아! 트위치 사고 싶었는데 까비. 이건 좀. 오! 나서스! 뭔가 솔찬이 잘 뜬다. 다음 턴에 6렙 가서 바로 사형변으로 바꾸면 되겠다. 유튜브 채팅 안 보이는 게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연동이 안 되네 갑자기. 어! 끝없는 성장 좋다. 아! 이것도 좋은데. 근데 끝없는 성장 먹어야 돼. 귀신 기르려. 귀신 갑자기 생겼다? 이러면은 트위치를 올릴 필요가 없이 그냥 이대로 밀고 나가면 되겠는데? 니코만 나오면 6형변 됩니다. 앨리스는 뭐 나 때문에 망한 건 아닌데 좀 조진 것 같은데? 아! 검은왕 황금 입구에서 뭐 브라이어 이상 한 번에 가져겠다는 게 미친 생각 아니야? 제가 장담하는데 이분 잘못하면은 이거 그냥 가겠는데요? 앨리스 영증이 좋은 거는 팩트지만 일단 내가 형병 꽉 잡고 있고 이거 내가 잡는 구도인데 아무리 봐도. 어쩌라고 저러시지? 아 그렇지, 염염이 주죠. 더블 염염이 가야지. 아싸 쉬운 상태. 니코만 빨리 나온다고 치면 빠른 레버 칠만한데? 야 그러면은 형변 6자리에다가 9레벨에 스몰도 하나 쓰고 염염이 2개 쓰면은 9렙 대기 완성하거든? 낭만의 9렙 갑니까? 그래서 염염이 템은 언제 챙겨주시나요 파동님? 염염이 템이 나오지 않는데 혹시 염염이 템 챙겨주실 생각이 있긴 한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곡곡 먹자 곡곡. 오우 불리한 거래? 달고 따다다닥 딱, 딱, 똑,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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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염염이 하나 팔까 이기고? 아 염염이는 아 이거 붙여서, 아 붙여서 배치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 왜 훈수 안 해줘요? 아 이거 붙여서 배치 안 해가지고 끝없는 성장 망했네. 하하이. 아 염염이는 어차피 여러분 삼성이 나와요 또. 무슨 소리야? 염염이는 어차피 나온다니까. 나이스 니코. 염염이 하나 다시 팔아야겠는데. 염염아 미안해. 염염아 미안해. 형이 미안하다. 내가 이게 어쩔 수 없다. 아 야 근데 이거 만일 지면 염염이 2개 팔아야 되나? 2자 보려면 염염이 2개 팔아야 돼. 염염이도 이런 현실을 자기 자신이 자각하고 있을 거야.
어? 아 잠깐만. 아 여기서 금나 마탱아리오께 찬템 나온다고? 야 이거는 변수인데. 나 여기서 템 가져가려고 해서 일부러 이거 찬템까지 생각한건데 씨. 아 이게 나오면 어떡해. 버글 가가지고 이게 플레이 방식이 고점을 높여야 돼요. 고점을 높이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제가 개똥덱이기 때문에 우승이 매우 힘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극한의 고점을 보는 방식으로 일부러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연이 있어. 막 이 사람 왜 이렇게 게임 똥거 똥똥처럼 하나요? 막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일부러 약간 극한의 고점 보기. 100파워가 부족하면은 우승하기 위해서 사기적인 플레이를 뜨겠지라는 마인드로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진짜 뜨겠지라고 게임을 보통 해. 그래서 안 뜨면은 다음 판 가는 거고. 그래 다행히 사실 용케 이기고 있다. 다지? 1번 아님 3번인데. 야. 한번 먹을게. 아 자석 제거기 나 두 개 먹어야 되는데. 쇼진이나 구인수 하나를 빼야 돼요 뇸뇸이. 그래가지고 뭐 스몰더나 하나는 구인수 주거나 아니면 더블 뇸뇸이에 구인수 줘야 되고 쇼진 구인수 하나만 줘야 돼. 나서스의 피바 거결을 빼서 브라이어로 옮겨줘야 돼요. 그거 아니면 게임 힘들어. 진짜 그렇게 해야 돼. 알 가지고 이기는 건 양아치. 아이템 가치가 높아요 지금. 모두 계획. 안 돼. 극악의 덱파워가 돼버렸어. 일단 스텔하고로 3템은 만들게. 뇸뇸이 그러니까 자체 페널티가 나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걸로 랩업 밀어야 돼. 아, 여기 플레이 맞아? 황금빛 퀘스트 거미와 혼돈의 불은 맞아 저거? 나 진짜 모르겠어. 심지어 혼돈의 부름에서 레벨업 나와가지고 앨리스 삼성도 못 보겠는데? 뭐 어떻게 하려는 거지 저 사람? 아니 나 진짜 우중을 모르겠네. 다음 턴에 퀘스트 깨지나? 소진 생선대가 저격되지. 구인수 라위 이렇게 템 나눠주고 미친 템판. 야 더블 뇸뇸이 벌써 따꼼하게 들어가는 중. 딥라인 저격을 누가 하냐고요? 우리 뇸뇸이가요. 피관리 초반에 잘해서 순방은 될 것 같은데. 오 고맙습니다. 자 완성이 됐어요. 나 이거 골드 막 써도 돼? 투포 피바 거결 플랜 자체가 좀 깔끔하지 않아? 운영 스타일이? 우승할 수 있는 최대한 그 경우의 수로 가고 있어. 아 근데 이제 9레벨에 근데 스몰더랑 브라이어 안 나오면 박는 거긴 해. 나의 마지노선이 그거거든. 그거 안 나오면 게임 끝나요. 자 힘이 모두를 변화시키기 마련. 자. 망한 냄새가 몰신. 어쩔 수 없습니다. 삼요미로 갈게요. 삼요미? 아, 왜 이렇게 잘 버티고 있냐? 알 몇 턴 남았어? 네 턴? 싱글 원? 두 번만 지면 가긴 하네, 게임. 내가 근데 약한 타이밍이라. 와! 바루스 바로 암살했어! 아, 이런 킹만한데? 이거 스몰더랑 바로 쓸 내가 바로 잡아버렸네. 헐쉣. 너 못 받겠는데 황금알? 이게 끝없는 성장이라 빨리 뽑아야 되거든. 뇸뇸이 저 그 스몰더랑 그거를 아니 브라이어를. 근데 뭐 나오질 않네요. 나서스 이성도 안 나오고 미쳐버리겠네. 돌아버리겠어.
피 관리만 해봐. 살려줘. 아, 잘못 먹었다. 아, 오코가! 아, 이 스몰드랑 브라이어가 안 나와요! 나왔다. 아, 3룡 드디어 받았다. 아, 안 돼. 브라이어야, 너만 오면은 그래도 살짝 우승권이 보이는데. 3룡 받은 욤욤이가 딥라인 다 털었다. 이것도, 잠깐만. 딥라인은 다 털었는데 하필 여기가 딥라인 쓴 조합이 아니네. 녹질 않냐? 진짜 많이 비빈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거. 야, 못 잠그겠다. 욤욤아! 너가 칼리스타를 녹여줘야 돼. 너가 칼리스타를 녹여줘야 돼. 칼리스타 거의 녹였는데. 한 번도 안 되니? 야, 왜 여기 이길 거 아니야? 어? 어? 여기 왜 이기냐? 쉬운데, 여기는? 됐다. 만해. 가자. 할 수 있어. 욤욤이가 딥라인 다 저격한다. 욤욤이가 딥라인 다 저격한다. 욤욤이가 다 딥라인 저격한다. 나이스, 나이스. 나서 스포팅다. 우와! 우와! 와 씨! 아! 우! 우! 뽕 파티. 한번 뒤로 빼. 가자 가자. 아 근데 낭만은 있다. 씨 낭만 원툴이긴 한데 낭만은 가득하다 진짜. 클론이에요 일단. 할만하거든요. 보물상자 터지고 욤욤이가 이거 생선대가 욤욤이가 진짜 일 잘해줘야 돼. 그인한테 밀리면 안 돼. 그인을 때리면 안 돼. 그인 때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 찬탱 가지고 왔어. 뭐 카르마를 때려줘야 돼. 카르마 카르마 한 번 더. 나이스, 한 번 더. 아무튼 이런 게 있다! 하시면 안 됩니다.